저희가 이전 경기 시작할 때도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한 경기 뜯어놓고 봤을 때, 어우, 정말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신의 선수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신동원 선수 이겼죠. 네. 김기현 선수, 그리고 임태균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아, 정말 이런 진검다리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팀이 승기를 잡아도 다시 이제 뺏어오는 이런 진짜 승부를 알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간략하게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칸에서는 김기현과 임태균 선수가 승리를 따냈고요. 하이텐투스에서는 신동원과 장윤철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와, 이게 뭐 친구들끼리 라도 뭐 오늘 뭐 밤내기 한번 할까? 뭐 네. 통닭 내기 한번 할까? 뭐 하면서 아, 내가 무조건 이겨. 네. 그럴 만한 선수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예측이 다 빗나가고 있어요. 예, 좀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예. 예? 이 선수가 이긴다. 이길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예, 좀 잘 맞추시는 분들이 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저 오늘의 중간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 양 팀에서는 이 에이스 허영무와 차명원 선수를 활용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요. 하이텐투스에서는 신상훈과 조명수 하면은 팀의 주축멤버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같은 날 내기를 딱 걸면은 스타 좀 아신다는 분들은 정말 쌍코피가 터지는 이런 날이에요. 예. 예.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박을 낼 수 있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 자, 이번 경기 이 중원에서의 매치업, 이 양팀의 또 엔팀 싸움이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수를 올려보내도 또 기대가 되는데 예. 자, 이번 경기 절대 버릴 수가 없는 매치예요. 예. 예. 그렇죠. 또 삼성전자 버리면 안 되죠. 예. 예. 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포기해서는 안 되겠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 승리 정도도 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텐투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충분히 쓸만한 그런 에이스급 카드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서 자, 이 5세트에서부터 7세트까지 또 이 기대되는 그런 승부들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죠.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중원에서 트롭토 수련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과연 오늘 멤버는 어떤 멤버일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송병구 맞죠? 송병구가 진영한데요? 송병구가 송병구 맞나요? 뭐 좀 다르게 보이는데 예. 그렇잖아. 예, 이 안경 때문인가요? 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오늘 색다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 와, 이 송병구 선수네요. 예, 신의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와. 자, 연못은 연못은 날카로워졌는데요. 예, 근데 진영아 발전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는 예. 이 송병구 선수인 것 같고 송병구 선수가 이 진영아 선수보다는 트롯전을 좀 더 잘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승률이 좀 더 높거든요. 네. 하지만 상대전 쪽에서는 지금 처참히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다면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전 쪽에서는 지금 0-3으로 뒤지고 있는 송병구 선수가 자, 오늘 경기에서 진영아 선수 다시 맞아서 지금까지 8발을 서복할 수 있을지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네. 야, 송병 선수가 외모도 약간 좀 달라지면서 확실하게 좀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번 네.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웃고 있어요. 반드시 웃고 있어요. 네. 야, 진영아 선수가 대토수전이 지금 1승 9패 최근 10% 성적밖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송병구 선수만 만난다면 무조건 승리를 따내는 진영호 선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송병구 선수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송병구 선수 상대로 진영호 선수 이 미소, 야, 어떤 의미인지는 경기에서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너한테 밥이야 뭐 이런 거죠. 아, 그런 네. 건가요? 예. 자, 하나만 때리겠다 이거야. 너만 때리겠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 대결 시작해주라. 5세트 중원에서 다운 선수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하이텐트 진영호 선수 미소를 띄었거든요. 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 진영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의 1승을 안겨줄 수 있을지 5세트 경기 중원에서 시작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고요. 경기 시작하여! 경기 시작됐습니다. 송병구 선수가 보라색이에요. 삼성전자 칸의 송병구 선수 보라색이고요. 자, 이번 5세트 경기 추격됐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칸의 세 번째 프로토스고요. 이에 맞서는 진영화 선수. 진영화 선수는 7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포토스들이 정말 뭐 살판 난 것 같네요. 예, 오늘 그 프로토스 선수들 그 출전 빈도도 좀 높았고, 네. 그 중원이란 맵은 거의 프로토스들만 또 이 주가돼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아, 이번 시즌은 그 프로토스가 뭔가 커다란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운 뭐 10m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맵수정을 통해서. 예. 프로토스를 좀 너프시키는. 예. 뭐 이런 생각은 뭐 아직까지 좀 이르고, 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프로토스가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그 한 번 나왔고 테란 두 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토스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중원은 네. 뭐 프로토스 잔치예요. 예, 또 네. 오늘 그 중원도 중원이지만 그 장윤철 선수가 경기를 펼쳤던 이카루스도 프로토스가 충분히 그 해볼만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장이었고요. 네. 뭐 포트리스 그렇고요. 언덕 위가 있어서 좀 수비하기 용이하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 진영화 선수가 지금 송병구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좀 앞서나가고 있고 좀 마음 편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진영화 선수가 프로토스전이 썩 좋지가 않은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경기가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거나 송병구가 만나면 무조건 이기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예. 개인 리그 프로리그 할 거 없이 네. 지금 연전 연승하고 있어요. 예. 뭐 이 프로토스전 그 10전 1승 9패인 진영화 선수에게 송병구 선수가 공식전에서 만나기만 하면 졌다 라는 게 참 의아하기도 한데 예. 진영화 선수는 다른 데 한 번 안 탑니다. 송병구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프로토스전 대프로토스전 승률 살펴봤을 때 송병구 선수 11승 5패인데 진영화 선수 6승 11패 그런데 상대 전적은 앞서가요. 3대0으로 그것도요. 네. 지금도 벌써 붙었어요. 자, 예. 잡혀요. 잡혀요. 야, 자, 이번에는. 야, 일단 송병구 선수가. 선수가 먼저 성공했어요. 예. 이게 또 큰 것이 진영화 선수는 한 번 또 좀 밀어냈을 때 확실히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뒷마당 확장이 가능한 맵이지 않습니까? 원게이트에서 뒷마당 확장인지 발전을 하는지를 못 봤단 말이죠. 예. 프로브가 안 가고 서 있습니다. 아무리죠. 예, 파일럿 용인 게이트웨이 같은데요? 이거 예. 게이트웨이 막히고 그냥 막러시. 위에다가 지금 진영화 선수. 자, 위에 지금 12시 초에다가 이거 야, 뒤에다 지금 넥서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진영화 선수는 지금 위에다 파일론이에요. 네, 로보티스를 뭐 올려도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게이트에 올린 다음에 병력 뽑아서 뭐 알깨고 들어가고 예. 이런 식의 전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몰래 건물 12시 올리고 있고요. 네. 못 본 게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예, 추가 명령 나오기 전에 밀어내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봐도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봐보면은 뭐 없어요, 별다른 게. 네, 근데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 상황. 프로 먼저 잡았고요. 예.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자, 이거. 야, 프로브 싸움에서도 이겼고, 질러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예. 자, 뒷마당까지 가야 됩니다. 자, 사업으로 지금, 예, 이기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왜 건물이 뭐가 이상해요? 좀 취약한데 라고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브가 예. 너무나 감인 반응을 했고요. 예. 이거 송병호 선수가 이 액션에 눈치를 좀 찰 것 같은데요. 뭐 숨기는 거 있냐 예. 라고 물어보고 싶긴 한데 도시 올라갑니다. 가요. 게이트는 왜 한 개고 또 사업치도 있고요. 예. 뒷마당도 없고 예. 이러면 이미 뭐 포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송병호 선수가 약간 눈치를 챘어요. 예, 봤어요 지금. 앞마당도 없고 뒷마당도 없고 네. 바로 포즈 올리죠. 너무 세 개가 갑자기 뛰쳐나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영화 선수. 네. 자기 역할만 하고 그냥 잡히네요 저 질럿들은. 질럿은요? 이 사실 중원이란 맵은 그 암묵적으로 뒷마당을 가져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질럿 한기 송병구 선수의 그 찌르기가 너무나도 훌륭했네요. 예. 지금 프로브 한 개 들고서 지금 예, 하고 있고 캐럿이 찍어놨었고요. 프로브도 예, 본진까지 찍어놨다면 들어가고 예, 아래쪽 미네랄까지 찍고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 다시 한 번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이제 확신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게이트헬도 안 하고 예. 로보티스도 없고요. 이거 뭐 거의 이제 확신이 되죠. 가키냐 리버냐인데 네. 자, 네, 지금 이쪽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유닛들이 그 도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하나 보기도 힘듭니다. 네. 자, 보수 이제 들어가는데
권진철 캐논 하나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하나 더 올리네요. 캐논이 다 파괴가 되고 다크템플러가 활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 진짜 뭐?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밭을 만드는데요? 네. 네. 예, 뭐 이거 막기만 하면 뭐 성병구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성병구도 확실하게 가는 거죠. 예. 확실하게 먼저 가져가서 네. 막아내기만 하면 유리하게 점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아, 캐논 보는 순간 절망적인데요. 아, 다 걸리고 뭐 보다 보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아, 뭐라도 해야 되는지. 어우, 캐논 하나도 완벽하네요. 어, 글쎄요, 우시하고 가기에도. 예. 아이고. 야, 언덕 판정 맞으면서 안 맞았죠? 여기도 예. 하나가 있었죠. 하나가 있어요. 예. 예, 진짜 때릴 데가 없습니다. 아, 좌절. 예. 진짜 뭐 갈 데가 없고, 할 것도 없고. 진짜 난감하네요. 예. 근데 뭐. 왜 때리지도 않죠? 이게 사업도 안되게 그 취소 아까 취소하는 장면 아니, 봤으니까요. 아니 근데 맨 위에 거를 때리면 딱 붙으면 맨 위에 거를 때릴만 한데. 예. 아, 예, 아 그렇죠. 예. 하나라도 이런 거라도 돼야죠. 자 여기서 좀 뭐라도 좀 해야 돼요. 예. 아 근데 올라가면 아 이거 한 개 때리니까. 예 아래쪽에 그냥 드라곤 같이 있으면 되죠 이렇게. 예 같이 그냥 좀 언덕 아래에서. 문제는 위로 좀 때리고 있고요. 이제 옵저버가 나온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이 경기를 과연 진영호 선수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대를 먼저 가져가는 송정구 선수가 이제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예. 네. 사이버를 지금 때리고 있긴 있지만 옵저버가 이제 곧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두기도 힘듭니다. 야, 여기서 지금 커버라도 좀 깨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 못하게끔 됐어야 되는데요. 옵저버가 딱 와. 딱 왔어요. 야, 뭘 해보려고 하는데 다 막히네요. 자, 진영 선수. 네, 전략을 걸었습니다만, 송병호 선수 정찰 한 번에 걸렸고요. 네. 자, 지금 날개도 못 보고 있어요. 예. 아, 경력이 피해 대가는 굉장히 늦었다는 것, 또 경력이 적다는 것. 아, 힘든데요, 이거 진짜. 예. 예, 지금 타이밍 위험합니다. 언덕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도 드라곤이 부족하네요. 이건 또 송병구가 8런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파워가 빨리 돼서 바깥에 있는 드라곤이 애초에 못 올라오게 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쑥 올라와요. 쑥 올라오죠. 아, 쑥 올라오고 질러서 한 개 넣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쪽 라인이 또 무너지게 되면은 확장기 집까지도 또 위기 상황이에요. 네. 언덕 위로 오히려 잡았습니다. 당할만 했는데 말이죠. 네, 너무 잘 네, 감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빠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았거든요. 일단 병력 위주로 이 잔뜩 뽑을 생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송병구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원게이트 방금 꼬지디 캐논 여기저기 잔뜩 찍고 또 다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예. 거기다 지금 옵저버까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다크 경제도 안 통하고요. 반대로 자신의 이 뒷마는 언덕까지 장악당했어요. 또 이쪽은 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본진 송병호 선수의 본진의 게이트가 충분히 뭐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진영호 선수는 앞으로도 좀 상당 시간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확장까지 지금 먼저 올린 송병호 선수. 아, 그래도 이 언덕 위에서 네. 지금 역정들이 다 맞추고 있어요. 저까지 없었으면 진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 언덕 데미지 받아가지고 좀 더 버틸 수 있죠? 예, 진로 탄기 정도가 합쳐진 상태에서 뚫어내면 금방 뚫어졌거든요. 네. 드라곤이 이제 병력을 이제 보니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아도 병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진로 탄기 올라가야죠. 그렇죠, 진로 탄기가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네. 예, 이 언덕 이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래 두 개. 자, 점사. 자, 아래 두 개가 지금 왔죠. 하나 돌아요. 어디 갔나요? 아이고, 스텝이 엉켰네요. 네. 그래도 하나가 잘 들어오면서 예. 다시 전투. 아 그리고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여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진영아가. 예. 네. 나름 급수기였었는데 순서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송정구 선수의 드라곤도 나름 1.4가 제대로 되긴 됐어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송정구 선수 드라곤 이쪽에서. 자 여기서 내기도가 또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한 싸움. 자 하나 뒤쪽에서 이제 한줄 해서 싸워야죠. 하나. 잘 돌아요. 여기 싸움이 됐어요. 여기 잡히면 진영은 완전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 잡고, 자, 도기 남았고. 자, 언덕에서 송병구 선수가 잡는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충원 명령 또 왔고요. 자, 이렇게 빼면 그만이고요. 또 앞마당 확장을 지금 가져간 송병구 선수라서. 아, 모든 것이 한 단계 빠른데요. 예. 네. 추가 확장도 지금 송병구 선수가 먼저 가져왔고. 병력 숫자에서도 지금
살짝 앞서가고 있는데요. 근데 맞기가 되게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었는데 진영화 선수가 언덕 위쪽에 송병우 선수를 괴롭혀주는 플레이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 멀티는 이어갑니다. 예. 아, 또 12시가 걸렸어요. 예, 템플러 오카이브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다가 옵저버 역다크죠. 역다크 들어가는데 어? 옵저버는 나와서 분명히 봤거든요 진영화 선수가. 아, 예. 근데 본진에는 구비가 안 돼 있나요? 아, 이 본진 쪽으로 지금 닭한 개 들어갔네요. 아, 아, 이거 없네요.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드라군들이 저 다크의 움직임을 못 봤거든요. 자, 지금 자. 네, 다크 코를 때리는 바람에 아. 완만한 거의 뭐 올인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예. 자, 모아서 들어가는데 한 방. 아, 근데 병력 많아요. 뒤에 캐논도 있고요. 야, 여기서 두 다크가 꽤 오래 살아남아요. 예, 게다가 지금 저 다크 때렸던 그 드라군이 네, 아 다크를 버리고 왔죠. 어?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입니다. 야, 이것까지 막히면은 위에 있는 드라군들도 아, 내려오고 있고요. 위에 있는 드라군도 내려오고 아. 있고 또 게이트에 송병호 선수 드라군 나와요. 마치 초시계 같이 계속 늘어요. 네, 30킬 반응인데요. 아. 본진 보면 암담하죠. 네, 초토화죠, 초토화. 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여기 진영화 선수 전략을 먼저 알아채 송병호 선수 승리를 따냈네요. 예, 와, 예. 아, 이 소환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왜 이렇게 이쪽에 집착을 할까? 아, 라는 생각 이후에 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후반기 동반된 그런 아,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했죠. 건물을 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네. 자, 오늘 경기 승리 추가해서 송병우 선수는 2승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계속 진영화 선수에게 패배만 하고 있었던 이 상황을 송병우 선수가 탈피를 했습니다. 드디어 연패를 끊어내고 네, 송병우 선수가 진영화 선수에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네요. 네. 자, 이번 5세트 경기 진영화와 송병우 선수의 자존심 대결에서는 네. 송병우 선수가 승리 따냈습니다. 이 상대전적도 상대전적 연패도 끊어버렸어요. 예, 게다가 일반적인 그런 전략 선택이 아니라 이 초반에 상대방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서 와, 한번 당할 뻔 했는데 와, 송병구의 그 감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한판이었죠. 그렇죠. 한계 질럿이 서 있는데 그 틈을 한계 프로브 한계 질럿을 노렸어요. 네, 이런 부지런한 경기, 이런 적극적인 경기가 송병구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냥 이 질럿 그냥 본진 위에 있었으면 이런 경기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로브 한계가 같이 와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송병호 선수가 정치를 챌 수 있었던 거죠. 네. 아, 프로방기가 와서 도움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입구를 뚫어낼 네. 수가 있었고 너무 늦게 왔어요. 예. 게다가 지금 프로가 세기가 나올 만한 때도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보여주기 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때 송병호 선수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좀 몇 회 때리다가 별다른 네. 건물이 없는 거 발견하고 바로 포즈 올라가죠. 네, 뒷마당으로 갔죠. 네. 그 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든 연기를 하고자 진영화 선수는 공업도 돌리면서 최대한 송병호 선수를 속여보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송병호 선수가 워낙 같은 턴 토스다 보니까 나보다 건물이 상대방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눈치를 확실히 챘죠. 야, 여기서도 이제 몰래 건물 뭐 알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 다행히 갔는데 뭐 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다크 템블러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또 이 확실히 못 봤지 않습니까? 진영화 선수는 상대방의 진영을 확실히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런 어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진영화 선수였는데 워낙 수비가 잘 돼 있고 조기에 걸렸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여기 누르면서 한번 좀 빈틈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캐논 거기다 추가 캐논 이어서는 옥저버까지 양쪽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한쪽만 피해를 주고자 진영화 선수는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양쪽 수비가 다 잘 됐어요. 캐논 두 개나 지어놨어요. 그렇죠. 예. 야, 저 양쪽 다 두 개씩. 예, 저 왼쪽에 있던 캐논이 대박이었네요. 저 캐논을 짓지 않고 하나만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이 본진 쪽에서 이 들어오는 길목 다크로 딱 막아놓고 드라군으로 이 넥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말이죠. 자, 이번에 송병우 선수가 1승 더하면서 3대1로 승산 여백하니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6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